항공대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BS 관제탑 진행의 고유진입니다. 교내외 소식을 들려드리는 ABS 관제탑. 오늘 다뤄볼 내용은 조종융합전공 교육과정 개편, 온라인 기업경영 체험스쿨, 2021 청취페스타 개최입니다. 그럼 ABS 관제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종융합전공의 교육과정이 개편되었습니다. 지난 8월, 대한항공에서 신입조종사 채용이 있었죠. 해외 다수의 항공사에서도 코로나로 인해 중지되었던 조종사 채용을 재개하며 포스트 코로나에 폭증할 항공 수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항공시장이 회복될 조짐을 보이는 만큼 하구분들의 조종사에 대한 관심도 증가할 것 같은데요. 본교 항공경영융합학부에서는 다양한 전공의 재학생들이 조종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매년 조종융합전공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정규 4학기와 계절 2학기, 총 6학기 동안 민항조종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기존 3학년 1학기에 선발하여 직후 학예방학부터 시작하던 교육과정이 이번 학기부터는 학부 교과 개편에 따라 2학년 2학기 선발 후 동계방학부터 시작하도록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모집 대상에 2학년 재학생도 포함되었습니다. 모집 일정 및 전공 설명회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추가 공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조종융합전공에 대한 소개 자료는 본교 홈페이지 일반 공지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대학생 온라인 기업 경영 체험 스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DB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프로그램은 기존의 2박 3일 합숙 과정으로 운영되던 대학생 기업 경영 체험 캠프를 비대면 학습으로 개편한 프로그램인데요. 기업 명사 특강부터 경영 및 회계 체험, 경영 시뮬레이션까지 기업 현장 체험 학습을 통해 기업 경영에 대한 이해와 기업가 정신 함양을 목표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모집 기간은 10월 7일부터 24일까지이며 개인 또는 3인 팀으로 DB문화재단 홈페이지 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교 대학일자리센터 교회 공지사항 또는 DB김중기문화재단의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2021년 10월 27일 청취페스타가 개최됩니다. 고양시 청년들의 취창업 교육과 문화예술 경험, 그리고 소통 공간을 지원하는 고양 청취다방에서 개최하는 이 행사는 취업에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소서 및 면접 컨설팅, 모의 면접 체험 중 하나 이상 필수 참여해야 하고, 추가적으로 면접 메이크업 서비스, 이력서 사진 촬영, 타로카드 이벤트와 캘리그라피 이벤트를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취다방 홈페이지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사전 신청해야 하며 프로그램별 자세한 사항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은 거의 모든 대학생들의 목표이죠. 치열하게 공부하며 목표한 바에 맞춰 나아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 뭘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흑인 민권운동가 마틴 루터킹은 말했습니다. 계단을 올려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첫걸음만 떼면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뭐든지 일단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ABS 관제탑 마치겠습니다.